안녕하세요. 저희는 치킨콩입니다. 아, 저는 베이스 치는 신유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 치고 있는 고서원입니다. 저는 노래와 트럼펫을 하고 있는 심강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이범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드럼의 장세훈입니다. 아, 이거는 합주하다가 이제 리듬을 입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쳐달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치킨콩처럼 들려가지고 아,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치킨콩으로 아쿵 이렇게 치킨콩 아쿵 치킨콩 이렇게 치킨콩 이렇게 넘어가. 저는 서훈이 형을 합주실에서 처음 봤는데 되게 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눈 큰 고범색?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다행이에요. 저는 강훈이를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저 2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왔었는데 되게 그냥 눈매도 날카롭고 저는 키도 크고 그때 스키 타다가 또 여기 찢어져가지고 밴드를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범호 형을 딱 처음 봤을 때 저도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냥 뭐 말 수도 없고 그때는 제 눈도 잘 못 쳐다봐가지고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 형이구나 싶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되게 말도 많고 막 네. 그냥 생각 없이 뵙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따뜻해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착한 형. 얘 봤을 때 그냥 아 얘랑 국밥에 소주 한잔 해야겠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사실. 우리 세훈이가 국밥에 소주 한잔 해야겠다. 딱 이거 첫인상. 그래 진짜 딱 그거였어. 유동이는 뭐 처음에 이름 들었을 만나기 전에 이름 들었을 때 유동이라고 해가지고 아 되게 막 귀여울 것 같다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딱 귀여운 동생 같은 느낌. 네 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해볼까? 일단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첫 EP 내기 전에 뭔가 좀 음악적인 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범호 형이랑 이제 강훈이가 한번 크게 한번 싸운 적 있어요. 그때 이제 거의 진짜 그냥 시작하기 전에 해체할 뻔 했다가 이렇게 뭔가 잘 또 이렇게 잘 맞게 또 어떻게 잘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둘이 잘 사이가 제일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한 명만 나르기는 진짜 너무 힘들 정도로 힘든데 지금 그냥 딱 지금만 봤을 때는 백예린님. 네 지금 정말 딱 지금만 생각해. 팀 전체 의견인가요? 아 제 의견이. 일단 뭐 저희만 가진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가진 장점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를 말하려고 하면은 이제 군대를 다 같이 다녀와서 이제 음악을 시작한 거 같이 그게 네 가장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약간 위아래가 없고 좀 다 친구예요. 사실은 나이는 다 좀 하나씩 다른데 다 같이 친구처럼 지내서 그 의사전대를 할 때 엄청 편하고 좋아요. 사실은 네 막 그냥 마음에 있는 말 그냥 굳이 그런 거 생각 안 쓰고 말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싸우긴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것도 좋다고 싸우는 게 난 오히려 더 좋다고 네.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어서 이 정도? 우선은 저희 라이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생각은 앨범보다는 더 라이브에 자신이 있어서 네, 와서 공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말로 안 해. 빠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표현하는 가사, 멜로디, 리듬으로 여러 감정을 공간대 형성하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소중한 나날과 순간에 저희 음악이 함께하거나 생각이 났으면 돼요. 좋습니다. 일단 많은 라이브와 앨범 작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최우선 목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소한 이벤트나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재킹콩 하면 재킹콩의 색깔이 되게 짙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 하나의 장르처럼 그런 작품을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재킹콩이었습니다. Thank you.